열이 있고 본인의 표현하고 싶은 걸 잘 쏟아내시는 여러분들 모습 보면서 언제나처럼 되게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작년 못지않게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스필버그 감독이 매일 아침마다 면도 털 많잖아요. 면도를 하면서 되뇌이는 말이 있는데 나의 경쟁자는 제임스 카메론이나 조지 루카스가 아니다. 카메라를 들고 교정을 뛰어다니고 있는 저 젊은 청년들이 나의 경쟁자다 라는 생각을 매일 아침마다 한대요. 지금도. 근데 왜 제임스 카메론이 아니라 그 젊은 청년들을 두려워하고 나의 경쟁자라고 스필버그가 생각할까 생각해보면 그들한테는 현재를 즐기는 마음이 있고 용기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연기하실 때, 살아가실 때 재능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보다는 즐기시는 게 훨씬 여러분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즐기시고 용기 있는 삶을 사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매력적인 모습 같이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소희 심사위원님의 말씀 들어볼까요? 무대에서 굉장히 빛나는 어떤 존재를 보는 건 정말 가슴이 뛰는 일인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에게서 깜짝깜짝 놀라는 순간들이 많아서 이렇게 계속 우수한 사람들이 계속 연기를 계속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뭐랄까 연기라는 것이 꼭 무대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회 속에서 배우라는 존재가 훨씬 더 존재감을 가지는 날이 계속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무척 고마웠고요. 정말 자기 자신이 어떤 그 연기에 너무 영혼을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미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이 굉장히 이미 이제 빛나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잘 인식하는 사람이 관객에게도 빛나게 보인다는 것. 그래서 오늘 결과가 어떻던 간에 자신의 빛을 언제나 이 후광이라고 하죠. 자기 뒤에 있는 빛이랑 함께 다니도록 여러분에게 권하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 연출가 김태형 심사위원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의 열띤 연기와 노래 뮤지컬 연기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연극영화과나 혹은 학교 진학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연기 배우로서 활동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오늘 이 자리도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는 자리였고 또 오늘 상을 받는 분도 나올 테고 그렇지 않은 분도 나올 테지만 오늘과 같은 경험을 앞으로도 수십 차례, 수백 차례 하시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긴장되고 떨리고 떨어지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떨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아마 여러분의 앞날은 밝지 않고 어둡고 실패하고 그런 날들 연속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술가 혹은 배우의 길을 가겠다고 한 이상 그런 날들이 계속 올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 좌절과 실패를 견디고 이겨내보겠다, 견뎌보겠다라고 아주 굳은 결심을 한다면 언젠가는 저나 여기 계신 다른 선생님들과 만날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일을 발판 삼아서 실패하는 데 익숙해지고 좌절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내실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형 심사위원님의 진정성 있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유경 심사위원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오디션 정말 잘 봤어요. 여기 무대에 오는 선생님 중에 혹시 본인의 의지는 아닌데 부모님의 어떤 자기의 뜻이나 꿈은 다른 데 있는데
부모님의 권유 때문에, 그런 집안의 강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대에서 지금 계신 거예요? 저는 아마 정말 자기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무대에서 오디션을 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순간인가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그렇기에 계속 도전할 수 있고 실패조차도 너무나 아름답고 견뎌낼 수 있는 기쁨의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5년 후, 10년 후의 모습이 계속 보여서 심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의 이 모습으로 그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어쩜 그렇게 준비도 많이 했고 이미 또 너무나 완성도 있는 그런 연기들도 보이고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연기의 미래가 굉장히 밝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자리에 같이 참여한 여러분들이 그리고 너무 부러웠었던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 한 자리에서 이렇게 뵙기 힘든 분들을 저희가 한꺼번에 모셨는데요. 주옥 같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김홍수 심사위원님께 저희가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아주 잘 봤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색깔이 뭘까? 제 개인적인 색깔론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공통적인 코드를 원합니다. 하지만 창조의 색깔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우들이 끊임없이 자기의 색깔을 찾아서 찾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우리 이 서울에 이 학교가 없었다면 얼마나 많은 청소년 범죄가 일어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많은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다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좋은 말씀들은 교수님들이나 심사님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색깔이 너무 일률적으로 몰개성적이 않나 개성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웠고요. 열정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감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이선진 심사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연대회 내내 엄마 미소로 흐뭇하게 네, 바라봐 주셨는데요.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학생들이 오디션을 하도 떨어져서 오잖아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가기 싫다고들 해요. 근데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오디션은 떨어지려고 있는 거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닌가 싶고 저 역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늘 오디션을 위해서 온 것만으로도 분명히 아 안 갈래 난 또 떨어질 건데 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도전했기 때문에 1차 합격하고 본선까지 온 걸로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발걸음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오늘 결과에 상관없이 또 계속해서 도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중앙예술실용학교에서 외모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태영 심사위원님 네,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신 너무나 좋은 무대를 예선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선사해주신 저희 청소년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신 심사위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대회의 많은 인원들이 작년 대비 1.5배 또는 2배 정도로 증가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선사하고자 더 많은 분들을 본선에 뽑았다는 것 그리고 또 달라지지 않은 게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런 간절한 절실함
저도 어떤 대사나 노래에서는 감동을 받았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까 마지막 무대에서 보았다시피 이렇게 MR이나 노래가 끊겼는데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 아까 그런 마지막에 보았던 모습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 같아요. 좀 포기하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오늘 이 무대에서 이런 초심, 간절함, 저희 실험들을 잃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심사위원분들이 느꼈다시피 여러분들이 앞으로 좋은 배우나 뮤지컬 배우나 또는 이쪽 예술 분야에서 뭔가 한 획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꿈과 열정에 저희 서울종합예술학교도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고 앞으로 저희 학교와 좋은 인연을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협되지 않도록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심사위원님들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만나도록.